아, 안녕하세요. 본인 클래스랑 레벨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1560 유산스카입니다. 혹시 지금 56관문을 다니고 계시는 건가요? 카드 56은 안 가고 있어요.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, 엄밀히 말하면. 어? 왜요? 방컷이 안 돼서요. 어? 혹시 암살당이야, 암살. 바로. 방어구가 몇 레벨이시죠? 17강이신가요? 16레벨이에요, 16레벨. 아, 무게가 지금 그러면... 22강이요. 22강? 뭐지? 무료강을 이태했습니다. 아, 이 와중에도 비책을 또 그러다 돌봐줘요. 지금 저 안 가는 이유는 일단 직장인인데 운동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보통 11시 정도 되거든요. 아, 되게 늦네요. 어떨 때는 F1도 안 하고 자요. 아, 그러면 그냥 숙제만 하고 주무시면 몇 시 주무세요 그러면 보통? 보통 12시? 와,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네. 거의 네. 레이드를 못 가요. 레이드 가면은 이제 붓게들만 돌려요. 발탄비아 이런 것만.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하드 56을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시간이 있으면 가죠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말 되면은 이제 숙제 다 돌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브 3, 4까지 돌리고 노말 5, 6 돌리고 있는데 네. 일단은 저는 방컷을 맞춰야 되니까 안 돌리는 것도 있긴 하고요. 일단은 좀 숙제를 좀 포기하고 가야 돼요, 가려면. 공파트라인은 좀 할만한가요? 본인이 생각하시게? 저는 항상 공파 유저였기 때문에 할만합니다. 그 파티만 그냥 사람만 좀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. 자기가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사람이 그 트라이팟인데 실수를 하면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. 그런 파티는 저는 빨리 나옵니다. 사람들 실수하면은 그 키키키 그거 있잖아요, 이모티콘. 그거 그 시체 위에서 키키키 누르고 있는 악질이라서 재밌게 하긴 하는데. 여러분들 가면 서버예요. 빨리 차단하세요. 아, 네? 저기요. 아, 일단. 아, 게임 재밌게 한다. 지금 본인은 숙제가 많으신데도 약간 네. 재밌게 할 땐 또 재밌게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네요, 보니까. 아, 되게 부럽다. 최대한 즐기면서 해야죠. 이게 말하는 약간 강선이 형이 말씀하신 약간 유저들 간의 추억과 만남? 뭐 인연 이런 게 아닐까?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네, 안녕하세요. 제 본인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 1570 버서커 키우고 있습니다. 뭐 56관문 클리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제가 어제 클리어를 했어요. 아, 어제 클리어했어요? 네. 그 트라이도 이번 주에 처음 간 거거든요. 혹시 트라이를 하게 된 뭐 계기나 동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? 네, 흔히 겁쟁이라고 하죠. 작년 11월에 1호 20을 찍었어요. 네네네. 그리고 올해 1월에 1호 60을 찍었어요. 왜 이렇게 빨라? 아, 네네. 근데 제가 노말을 깬 게 한 달이 안 돼요. 뭐지? 아, 지금부터 한 달이요? 아. 네네네. 601 때 노말을 깨신 거예요? 그렇죠. 아, 70 때 깬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노말은 이제 딜칙으로 쉽겠죠? 제가 처음에 레이드를 안 간 게 걸러지면서부터 안 간 거거든요. 걸러진다는 뜻이 뭐 파티 신청을 네. 했는데 안 받아줘서. 그쵸.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걸러지는 걸 느꼈던 게 네. 1490에 카레를 가잖아요. 근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카레를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. 아, 파티를요?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갈 거면은 내가 확실하게 레벨을 올려서 내가 캐리를 할 수 있을 때 가자. 와~ 이게 근데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게 밀리게 된 거예요. 와~ 56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. 왜 관심이 없으셨어요? 이제 하브 3, 4만까지만 가도 재료가 나오니까? 그쵸. 고대는 다 나오니까. 그렇다고 해서 이제 56은 베스트 기율이 나온다고 해도 제 얘기는 아니니까. 아, 갈 수도 있지 뭐. 아, 농담이고요. 네. 이번에 56이 분리가 됐잖아요. 이래서 6까지가. 네네네네. 그게 제일 컸죠? 아무래도. 와, 분리가 되고 나서 트라이를 하신 거예요? 노말부터? 네네네. 분리가 되니까 뭐 하루는 5관문 트라이하고 하루는 6관문 트라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. 그 공파 트라이에 대한 뭐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, 그러면? 공파 트라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민폐에 대한 두려움이죠. 내가 만약에 실수할까봐. 사실 트라이 파티에서는 누구든 다 실수는 하잖아요. 아, 당연하죠. 그럼요.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. 아, 그게 너무 싫어. 남한테 약간 패 끼치는 게 너무 네네네. 싫으신 거죠.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트라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막상 해보니까. 사실 6관문 깨고 나서부터 후련하다기보다는 아, 이거구나. 이거구나? 왜 안 갔을까? 아,
별거 없다 이거네. 그쵸. 듣고 보는 거랑 다르게 막상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.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.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유저분들 혹은 지금 트라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을까요? 제가 뭐 제가 뭐라고 조언까지는 아닌데 네. 그냥 그 솔직하게 네. 제가 개인적으로 하드든 뭐든 이제 뭘 트라이를 할 때 제 직업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꼬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저도 비슷해요. 제 직업 그 레이드하는 영상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. 이런 기믹 때는 어떤 스킬을 쓰는지 이런 걸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.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. 이제 뭐 하브링도 따시고 수브링도 따시고 곧 숙련 되시겠네요? 그렇죠. 바로 가야죠. 네. 감사합니다. 앞으로의 생에 응원해드릴게요. 네, 가서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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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1576 바드 유저입니다. 지금 채팅에 바드다운 목소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. 원래 서폿만 해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든 지금 현재 56관문 지금 수브링 유저신 거죠? 네. 네 맞아요. 트라이는 혹시 언제 시작하셨어요? 하드를 처음 깬 게 1월 말이었어요. 아브 오륙은 서포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할만하신가요? 아니면 뭐 바드는 광시곡이라는 좀 사기적인 피면 스킬이 하나 있어요. 네 맞죠. 네 그래가지고 되게 난이도가 많이 낮아가지고 음악 오륙은 좀 부담감이 없는데 하드는 사실 처음 도전할 때는 부담감이 조금 있긴 했어요. 왜요? 듣기로 되게 어렵다란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템랩을 계속 딱 하드 3,4까지 주차해놓고 그 다음에는 현질 없이 5,6레벨을 맞춘 거예요.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그 하드 5,6이 너프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수브링이 나왔고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찍먹하려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 클리어를 했어요. 우와 파티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에요? 트라이팟 갔었죠? 네 트라이 저는 완전 생트였고 숙련자는 한 명도 없긴 했어요. 근데 한 2주 정도 트라이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고 좀 파티를 잘 만났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오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 7명이랑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디콜을 해야 되잖아요. 실수하면 무섭긴 하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또 서폿은 그런 게 있어요. 딜러는 또 한두 명 죽어도 계속 진을 하잖아요. 서폿은 죽으면 바로 리트예요. 맞네. 서폿 죽었으니까 리트할게요. 맞아. 이거 네, 진짜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돼. 서폿 입장에서는 사실. 네.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혹시 뭐 이제 갖고 있는 유저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? 저는 생각하는 게 트라이를 굉장히 공부해서 엄청 많이 다녀왔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트라이 단계에서 실수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. 시원하다 그냥 아주. 시원하다. 당연하지. 트라이가 왜 있어? 처음부터 잘하면 트라이야? 네,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 그리고 좀 유한 사람들 트라이 단계에서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재밌게 게임을 하는 게 클리어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예, 지금 루페온에서 1580 충분히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. 지금 하드 56 수브링 유저신가요? 제가 지금 하드를 13번인가 클리어했습니다, 지금. 13번? 이야, 네. 쑥이네. 내가 트라이 때부터 이제 좀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팟도 조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 혼자 메테오랑 네. 메테오 위치랑 그거 암수 브리핑 동시에 하면서 첫 클리어 했을 때 어떠셨어요? 첫 클리어 했을 때 길드 애들이랑 다 같이 쌍욕받으면서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냐고. 본인이 생각하실 오류역 관문은 어때요? 솔직히 예전에는 이게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안 하고 냈어가지고 그때는 예전에 생각을 안 하고 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난이도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. 제 트라이를 지금 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? 도전을 안 하면은
절대 못 깨요. 그냥 실패하고 욕먹더라도 도전을 두세 번, 네 번, 다섯 번 하면은 그제는 깨져요. 실수에 대한 이제 두려움, 뭐 욕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무서우신 분들도 많거든요. 여기서 욕먹는 걸로 무서우면 앞으로 즐길 거리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앞으로 못 즐겨요. 지금 도전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. 아주 시원시원. 이상으로는 그리고 난이도를 더 이상 안 낮춰줄 거란 말이에요. 맞다. 대부분 이제 로아를 제가 조금 길게 했거든요. 이게 너플 3번 이상은 안 해요, 얘들이. 너플 3번 이상 이제 이상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는다. 이상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. 너프 최저점이니까 지금 도전하는 게 안 하면 앞으로에 나오는 컨텐츠는 못한다. 이게 맞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시원시원하시네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반가웠습니다. 네. 충무님 화이팅! 화이팅!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네, 커단 수업에서 1582 청수를 키우고 있습니다. 하도 우륵 지금 클리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이번 주에가 6주 차였어요. 얼마 안 되셨네요? 네, 저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하도 우륵은 좀 되게 주변에서 친구들이 네.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하도 그러니까 스펙을 좀 많이 맞추고 가고 싶어서 강화하고 보석 준비하느라 좀 걸렸던 것 같아요. 트라이 하게 된 뭐 동기나 뭐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? 저 이제 로아를 하는 게 레이드가 재밌어서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네. 시작을 했으니까 하부 56 이제 엔드니까 이것까지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좀 많이 쫄았는데 그 주변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하도 막 쫄보냐고 갈구고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, 친구가 많네. 그래. 지금까지 5, 6관문을 하면서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? 저는 트라이 파티 운이 되게 좋았던 편이어가지고 발탄 노말부터 시작해서 네. 하루도 바뀐 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와, 그러면 트라이 시작하면 그날 당일날 다 성부를 하신 거예요? 하부 5, 6도 그날 9시간 정도 걸렸고 뭐 이래? 진짜 운이 좋으시네. 운도 좋기도 했고 항상 갈 때 그 좀 마인드가 그래요.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항상 가거든요. 남이 좀 실수해도 트라이 단계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생각해요. 저도 실수를 많이 했었고 트라이에서 처음 하는데 아무도 잘할 수는 없거든요. 저는 저만 잘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항상 다녔어가지고 어느새 깨더라고요. 이 마인드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로. 좀 세서 죄송한데 약간 저 같은 경우도 게임하는 마인드가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저는 빠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금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. 진짜 이게 트라이를 할 때는 좀 네. 뻔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실수를 물론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안 되지만 네. 정말 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. 그걸로 남 눈치 보기보다는 누가 뭐라 하면은 저는 그냥 싸우는 편이에요.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싸운다고요? 네, 그냥 말싸움 크게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말을 주면은 저는 그냥 말 듣고 하고 똑바로 저는 얘기하는 편이거든요.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. 욕먹는 거 두려운 거 이제 누구나 똑같죠. 싫은 소리 듣는 그쵸, 거 싫고 싫죠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요. 트라이를 뭐 망설이시는 분들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좀 시작된 이야기인데 다들 좀 적극적으로 계속 와주셔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솔직히 저는 5, 6관문을 너무 어렵게 깼어요. 노말 5, 6을요. 저도 하드 5, 6을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어느 정도 그 기분을 동감을 해요. 트라이 할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가장 못하는 거. 제가 실수를 하면 그날 컨디션이 완전 다운이 돼요, 진짜로. 요즘 들어 그게 좀 많이 고쳐졌어요. 이제 옛날에 실수하면 진짜 긴장하고 막 쫄고 그랬거든요. 근데 요즘은 약간 실수해도 그냥 아몰랑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요즘 오늘 뭔가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. 약간 안녕 우바방.